그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그 따뜻한 밥이 되는 꿈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제가 잘 아는 그 독실한 크리스찬 그 선생님이신데요. 27년째 중고등학교 강단을 지키는 현직 교사입니다. 제가 이 책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책을 딱 펼치면 그 문장 하나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아픈 마음입니다. 그 중고등학교 그 현장에서 뭐 가출하고 일탈 행위를 하고 방황하고 여러 많은 청소년들을 만날 텐데 그런 아이들을 대할 때 선생님이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아픈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이 문장 하나에서 이 크리스찬 교사인 이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제자아이들을 대하셨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이 왜 따뜻한 밥이 되는 꿈 이런 제목인가 봤더니요, 그게 소제목으로 다시 한번 따뜻한 밥이 되는 꿈이라는 그 파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너무나 아름다운 그 문장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주옥 같은 그 긴 그 시 하나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꿈꿀 기회조차 잃어버린 채 숨 가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아름답고 소중한 꿈을 갖게 할 순 없을까요? 배고픈 사람을 위해 따뜻한 밥이 되는 꿈, 목마른 사람을 위해 맑은 샘이 되는 꿈,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 없게 하라라던 경주 최씨 가문의 가훈 같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채워진 조금은 묵직한 꿈, 우리 아이들의 가슴을 이런 꿈들로 뛰게 할 순 없을까요? 의사가 되는 것이 최종 꿈이 아니라 의사로서 실천되는 소중한 사명이 최종적인 꿈이 되게 할 순 없을까요? 연봉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명을 비교하는 성숙한 마음으로 살게 할 순 없을까요? 긴 내용 중에 제가 일부만 발췌를 했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배고픈 사람을 위해 따뜻한 밥이 되는 꿈, 또 목마른 사람을 위해 맑은 샘이 되는 꿈, 이게 너무 제 마음에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 시에서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이런 꿈을 꾸면 좋겠다고 그런 형식으로 썼지만 저는 이분을 잘 알거든요. 27년의 세월 동안에 바로 선생님 자신이 참 꿈을 잃고 사는 자기 제자 우리나라의 이 청소년들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 아이들을 향해 가지고 배고픈 사람을 위해 따뜻한 밥이 되는 꿈, 이분이 꾸던 꿈이에요. 목마른 사람을 위해 맑은 샘이 되는 꿈, 현직에 있던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을 향한 이런 꿈을 꾸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 배고프니? 밥 먹어라.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거하고 내가 니들 밥이 돼줄게, 이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목마르니? 그 물 떠먹으면 돼.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그거하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목을 적셔주는 정말 이 한 모금에 물이 되면 좋겠다, 그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이건 뭐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뭐 학교 현장에서 교단에서 청소년을 가르치는 이분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자인 저나 방향은 같은 거 아닙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다짐도 하고 또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이 책을 참 의미 있게 읽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배려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가 요즘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성육신에 대해 제가 준비하면서 막 책도 이만큼 구입하고 뭐 논문도 보고 자료도 뽑아놓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성육신과 관계되는 무슨 논쟁, 뭐 이단 이런 쪽으로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걸 제가 경험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이 막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 용서해 주셨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드냐, 이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배려예요.
그 배고픈 사람을 위하여 너 밥 먹으라 이게 아니고 따뜻한 밥이 되어주신 사건이에요. 목마른 인생들을 향하여 맑은 샘이 되기를 원하시던 사건, 이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막 머리에 담기에 막 너무 복잡한 방법을 쓰셔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우리 머리에 담기지 않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대하면서 오늘 설교의 방향을 다 바꿨습니다. 뭐 좀 아깝긴 하지만 논쟁하느라고 자료 모은 거 이런 거 다 뒤로 돌리고 뭐 언젠가는 또 쓸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의미에서 제가 깨달은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죄로 인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인간을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그걸 방치하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의 측면, 이걸로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맥락으로 성경을 뒤져보니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런 맥락으로 설명한 구절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자,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육신 사건을, 독생자를 주신 사건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도 보니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배고픈 사람을 위하여 내가 밥이 돼줄게, 목마른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맑은 샘이 돼줄게, 이게 성육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36문도 이걸 설명합니다. 질문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입니다.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흠없고 완전한 성결로서,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자신의 비참함이에요,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신 사건, 이게 성육신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을 위하여 따뜻한 밥이 되어주셨고, 목마른 사람을 위하여 맑은 샘이 되어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정상을 벗어나 허덕이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막 이론으로 막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요, 오늘 우리는 이 성육신 사건을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랑의 절정인 성육식 사건을 묵상하면서 여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여기에 두 가지로 반응을 드려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결단함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성육신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뭐 내가 감당하기 너무 큰 사랑이에요,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나는 사양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 머리는 당길 수 없을 만큼 너무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노 땡큐, 죄송하지만 내가 수용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따지지 말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를 감격함으로 그냥 수용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나오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이 표현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수용해다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그냥 그저 주는 이 사랑을 네가 수용하기만 하면, 제가 사도신경 첫 설교 때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이 사도신경이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로 시작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의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사도신경 할 때 신경은 라틴어로 숨볼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는 패스워드, 우리말로는 비밀번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신방을 가다가 보면은 그 아파트들이 지금 그 열쇠에서 비밀번호로 좀 바꾸는 추세 같아요. 꽤 많은 집들이 그 비밀번호로 지금 단추 누르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교회의 제 사무실도 비밀번호예요. 그 요즘에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이상한 게, 그 매일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데 어떨 때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건지 원래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비밀번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계속 한 10번 누르면 이제 나이 먹통이 돼버려요. 도둑인 줄 알고. 뭐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떡합니까? 온 그 경비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 우리 부교역자 모두가 다 이게 내 방인가 다 알지만요, 못 들어가요. 비밀번호 알아내기 전에는 문 안 열어줍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작하는 그 정시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오늘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원합니다. 이 정신이 담겨 있는 게 사도신경의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로 시작되는 이 신앙 고백이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비밀번호를 눌러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딴 세상이 펼쳐져 있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오후 예배 드릴 때 종종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네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그게 네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다. 우리나라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아주 나쁜 나라인 게요, 지들이 뻔히 알면서 애들을 속여먹는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 가라고. 나와보니까 좋은 대학이 진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던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네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디까지 보느냐, 어디까지 보는 눈을 가졌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 멀리 보는 눈을 가진 그 사람,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명문대 졸업장 가진, 요새 대학 그 취직 그 인터뷰할 때 자기 나온 대학을 가지고 면접을 보는 그 직장도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선입견 안 가지려고. 제가 종종 예를 드는 다윗, 아니 왜 그 시골 목동인 다윗이 나머지 주변의 지 친구들 전부 목동으로 시작해서 양치기로 시작해서 양치기로 인생이 끝나는데 유독 다윗만 양치기로 시작해서 위대한 왕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느냐? 이 차이가 뭐냐? 다윗은 다른 목동들이 못 보는 데까지 멀리 보는 안목이 있었거든요. 나머지 목동들은 풀밭만 보고 나무만 보고 양만 보고 또 사나운 짐승만 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때 다윗은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봤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여호와를 보고,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난 부족한 게 없다. 그 23편에 다 아시지만요, 거기에 뭐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고 원수도 나오고 만만치 않은 그런 고난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푸른 초장 너머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고, 이게 그로하여금 한 나라의 왕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시작된 이 말씀이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나를 얻은 거예요. 그가 나를.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따뜻한 밥이 되는 꿈,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한 사람. 그리고는 이 자신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한 실험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미국의 어떤 심리학 교수가 그 미국 도시의 그 빈민구리라고 하는 가난한 슬럼 지역, 저도 이제 시카고의 그 남쪽으로 가면은 너무나 그 가난한 슬럼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자란 아이들 무려 210명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아주 장기간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어린애가 자라가는 과정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참 가슴 아프게도 대부분의 그 빈민굴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출발이 학습장애 또 사회부적응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굴레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폭력사건 연루 그 다음에 마약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 흘러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 불행의 고리를 끊지를 못하더라 그런 연구예요. 그런데 이 학자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심리학 교수가 분석해보니까 흥미로운 게 뭐냐, 그렇게 많은 애들이 가난한 슬럼 지역의 그 어려운 환경을 못 벗어나는데 210명 중에서 예외적으로 72명의 아이들이 그 굴레를 벗어나서 너무나 멋진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가더라는 거. 어떤 애들은요 그 상류층 애들보다 더 성공한 케이스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 교수가 분석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랬더니요 그렇게 예외적으로 성공한 72명의 아이들에게서 공통점이 발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아이들 주변에요 자기의 이 불행한 처지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 이상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그 한 명의 사람이 이 아이들을 불행에 눕혀서 벗어나게 만드는 공통점이 있더라. 그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조건, 능력, 외모 같은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들이 가진 외로움, 불안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며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같은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알아주는 것이란 바로 이런 의미겠죠. 깊은 절망 속에서도 고무공처럼 다시 튀어오르게 하는 힘은 나를 알아주고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생겨납니다. 이 말이 저에게 왜 눈물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 집회 3주 동안 조금 그 강행군은 조금이 아니고 좀 심했습니다. 5개 지역을 돌면서 이런 식이에요. A지역에서 검토 주일 집회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B지역으로 날아가서 그날 저녁부터 월화수, 보통은 월화수 집회 잘 안 하는데 못 오시면 막 이날에도 해라 그래가지고 월화수하고 또 검토 주일하고 또 딴 데 가서 월화수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했거든.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이민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민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은 설교도 떠덩거리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이민생활을 했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공감이 된대요. 그리고 막 우리만 고생한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고생 엄청 해서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에서 막 초청이 엄청 오는데요 다 주중에는 너무 바쁘게 사시니까 미국 집회는 주중에 못합니다. 딱 검토 주의를 끼고 하거든요. 그럼 오라는 교회마다 다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교회 주부모니까 이 사람 또 미국 갔어? 뭐 계속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뭐 허락하시겠습니까? 계속 이제 사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누적이 돼서 이번에 아예 막 작심을 하고 5개 지역을 그렇게 돌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요. 막 정말 숨이 턱까지 차는 그 바쁜 와중에 비행기 타고 시카고를 가서 물론 연로하신 어머니께 인사드리는 것도 뭐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뛰는 곳이 딴 곳에 있었습니다. 이민 처음 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 때 고생하게 살 때 그때 그 살던 아파트를 찾아간 거예요. 두 번이나 찾아갔어요.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그 미국이 참 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살 때 이미 그게 100년 된 목조 건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방음도 안 되고요. 밑에 집에서 무슨 일로 싸움을 하는지 막 다 들려요. 한국말로 하면은. 이 샤워를 하는데 이 수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요. 한창 샤워하고 있는데 겨울에 그것도. 아, 밑에 집에서 그 소변을 보고 물을 확 내리면 갑자기 이제 찬물을 그분이 많이 쓰면은 샤워하다가 뜨거운 물이 막 아 뜨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은 있을 정도의 100년 된 목조 건물에 제가 살았거든요. 아주 싸기 때문에 뭐 글로 간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이제 그러고 뭐 한 지금 한 40년 세월이 흘러 140년 됐는데 그렇게 하고 또 살더라고요. 그렇게 재건축 이런 건 그 나라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나중에 통장에 20불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취직은 안 되고 했던 그 절망을 경험했던 지역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한국 돌아오고 한때는 그쪽으로 고개도 돌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랬던 끔찍한 내 기억에 끔찍한 지역인데 왜 제가 이 바쁜 와중에 비행기 타고 가서 두 번이나 그 현장을 제가 찾아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 받고 영화는 열고 났더니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인생은 상황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석하게 됐습니까? 힘들었던 거 맞습니다. 고생 많이 했던 거 사실이에요. 한때 그쪽으로 고개도 안 돌리고 싶을 만큼 끔찍했던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발견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카고 고생하던 그 가난한 그 지역에서 자신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을 내가 발견했거든요. 날 알아주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외모 이런 것들로 따지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진 외로움, 내 불안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데가 그 동네 그 집이거든요. 자신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그 가난한 극빈 지역 미국의 가난한 슬럼 지역에 예외적으로 그 가난을 극복해내게 만드는 능력을 제공해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매 예배 때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대목을 고백할 때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목말라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샘이 되어줄게 배고파하는 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왜 밥 먹지 왜 그걸 굶고 있니 이런 충고는 내가 많이 들었지만 친히 주님이 밥이 되어주셨던 그 사건을 경험한 곳이 시카고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지역이 저의 눈물의 장소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감동의 장소예요. 사도신경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조건 없이 이렇게 밥이 되어주시고 샘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양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로 임하고 계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눈물 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 사랑의 절정인 성육신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드려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걸 수용해서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뭐냐 이 성육신 사건을 순종과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간증을 많이 했지만 그 놀라운 성육신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성육신의 정신으로 승화시켜서 우리도 낮은 곳으로 임해 우리도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일을 안 한 모든 책임이 오늘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전히 뭐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러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처럼 이론으로 뜯으시던가요? 그냥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호흡하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많은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시면서도 그 당시 손가락질 받던 창녀와 세리들 곁을 떠날 수 없으셨던 이게 성육신의 정신 아닙니까?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실력으로는 이 풍랑을 헤칠 수 없는 절망의 그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성육신 아닙니까? 성육신의 정신. 제가 이걸 오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고 제 아내랑도 의논을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가십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주 전에 제 아내가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이번에 유방암 발병 소식을 듣고 더군다나 제가 없을 때, 저는 미국에 사명으로 3주간을 정신없이 다닐 때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뭐가 좀 이상하대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받았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유방암이기는 한데 막 완전 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3일 있다가, 한 일주일 됐나 한 며칠 있다가 억장이 무너지는 연락이 다시 온 거예요. 초음파 상으로는 너무나 이게 뭐 완전 초기인데 조금 더 민감하다고 하는 MRI 촬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직 검사한 세포 주변에 암 세포로 의심이 되는 많은 것들이 전체에 지금 퍼져 있다는 거예요. 초음파 검사 때보다 막 훨씬 더 범위가 넓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제 또 제 아내는 집회하는 제게 방해가 된다고 뭐 어지간하면 의논도 안 하고 괴로워했는데, 그 의사분이 이제 수술하시는 분이 결정을 내리시기를 이거는 전체를 절제해야 된다, 이게 지금 다 번져 있을 것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절제해야 되고 또 그거를 또 뭐 이식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수술하는 의사분이 바로 수술 직전에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도 이게 여성이 이게 전체를 절제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냐. 그래서 재수술할 각오를 하고 그 부분을 부분 절제로 한번 해봅시다. 재수술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 소식까지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오묘막측한 게요, 제 아내가 수술하는 거는 지금 한국이 오전 시간이고 미국은 그게 저녁 시간이잖아요. 마지막 저녁 집회 시간에 제 아내가 수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두려웠냐면 처음에 초음파는 별거 아니라 그러더니 조금 더 민감한 MRI는 되게 심각하다 그러는데 이거 딱 열어봤더니 또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참 이게 인간이 약한 게요, 마지막 여정의 마지막 부흥회예요. 마지막 집회에 이제 대기실에 혼자서 기도하는데요, 분명히 시작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집회인데 성령이 이 집회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안에 좀 살려주세요, 내 안에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아버지 오늘 부흥에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또 보니까 또 수술이 지금 이제 들어갔는데 안에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실에 있다가 이제 쭉 걸어서 앞으로 이 자리에요. 맨 앞에가 딱 앉는데요, 내가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이. 계속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제가 본당에 돌아 딱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왜 살려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살려주셔야만 한다면 그 이유를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날따라 또 막 원고가요, 막 되게 막 웃기고 막 이런 게 많은 원고를 해서 지금 부인은 지금 암 수술하고 있는데 막 웃겨가면서, 그 때문에 예배 지장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기적이 일어난 게 우리 입장에서는 MRI 상에 의심되던 퍼져 있던 것들이 하나도 암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수술 안 해도 되고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되고 이제 방사선 치료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 처음에 보았던 초음파 검사가 옳았다. 그런 판정이 나는데요.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지만 감사가 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저를 뒤덮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제 아내를 살려주셔야만 하는 이유를 오늘부터 제 아내와 더불어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아내의 이런 원치 않는 이 가슴 아픈 이 일이 정말 수많은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신음하고 병들고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고난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육신의 정신을 회복하는 재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운 은혜 이렇게 잡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즐거운 은혜, 행복한 은혜, 감사한 은혜이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데서도 타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은혜가 처음에 감사로, 감사의 은혜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은혜가 두려운 은혜로 바뀌어야 돼요. 마리아가 그 놀라운 성육신의 연장에 주님이 초청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여성으로서 이게 보통 이게 위험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두려운 은혜인 거예요. 두려운 은혜. 제 아내한테 내가 이거 예배 시간에 오픈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의논했더니 기꺼이 그렇게 하시라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아내는데 쓰임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오픈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암 판정을 받은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판정을 받고 또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 과정을 쭉 설명하는데 그때까지는 공부 남 얘기하듯이 아 정말 힘들더군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어느 대목에서 이분이 무너지는가니까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 환우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그 대목에서 이분이 터지더라고요. 울컥하면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당신이 경험한 이 가슴 아픈 사건을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헤아리는 성육신의 정신을 회복하는 재료로 도구로 쓰신 거거든요.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만든 기독교 영화인데요. 제목이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게 아무리 기억해도 그 영화 본 내용은 안 떠오르는데 이 제목이 요 근래 계속 맴도는 거예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우리는 계속 높은 데로 임하여 주셔가지고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서울대학도 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 절대 안 들게 해주시고 계속 높은 데로 임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때 그 시각장애인 목사님 얘기였던 것 같아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오늘 한국 교회가 아니요 오늘 한국 사회가 위기예요. 뭐 밖에서 뭐 일본이 미국이 뭐 어쩌고 난 그거 별로 겁 안 내는데요. 지금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미친 듯이 싸우다가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너무 두렵거든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거는 그냥 복 받았다는 간증은 막 엄청 넘쳐나는데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지 않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는 우리들의 변질과 타락에서부터 이 사회의 위기가 시작된 거 아닌가. 저는 여러분 이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여러분들과 나눌 것인 숙제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일주일 동안 금식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렵습니다.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럴 정신이 아니고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이제 한 주간 동안 금식하시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이 위기를 만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특별히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토해놓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이 난무하는 한국교회에서 그 받은 은혜를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가난한 이웃에게 병든 이웃에게
신음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성육신의 정신을 구현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토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안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두 번째로요, 이번에 이 성육신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가위 사랑 나눔, 저희가 매 추석 설날 때마다 여러분들 그 선물 교회에서 박스 나누어 드리고 그 박스 안에다가 뭐 고추장, 된장, 또 간장, 치약, 생필품, 뭐 참치 이런 것들을 박스에 담아 가지고 전달하는 일을 매년 한 2천 박스 가까이 나옵니다. 원래는 3천 박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육신을 실천하는 건 뭐 어마어마한 몸을 불사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내 마음이 아팠던 게요, 수박 한 덩어리가 막 이렇게 큰데요, 수박 한 덩어리가 5불이에요. 5불 우리나라 돈으로 5천 원 정도. 우리나라는 이 수박 한 덩어리가 2만 원이에요. 내가 그 미국에서 수박을 먹으면서 계속 마음에 여름 내내 이 수박 한 덩어리 먹고 싶은데 이거 한 덩어리 사 먹을 돈이 없는 분이 계시는데 계속 그게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수박이 이렇게 비싸야 되지? 그 마음을 여기에 담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끼고 절약해 해서 박스에다가 내가 먹고 싶은 거, 싸구려 위주가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전달해 주면 이번 추석이 그분들에게는 낮은 곳으로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배고픈 사람을 위해 따뜻한 밥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마른 사람을 위해 맑은 샘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자리로 걸어가신 그 성육신의 정신을 많이 누리시고 또 그 정신을 회복해서 많이 흘려보내 베풀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